안녕하십니까. 굿스테이지에서 개설한 코너 김종섭의 컬처 톡톡. 김종섭의 컬처 톡톡 그 두 번째 순서로 바이올리니스트 전진주 선생님을 모시고 톡톡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현증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조현증의 뜻은 바이올린을 조율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바이올린은 인간의 정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조금만 조율을 잘못해도 어긋난 소리가 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소리가 나는데 그만큼 두뇌도 예민해서 조금만 정신적으로 빗나가도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들은 그만큼 세심하고 예민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만난 우리 전진주 선생님은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바이올린 연주자들을 봤지만 그런 범주, 그런 류와는 조금 다른 약간 독특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컬처 톡톡의 주인공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전진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조현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 너무 떨려가지고. 예. 네. 제가 이 전진주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뛰어난 테크닉과 음악성, 깊이는 음악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전진주는 6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해서 선화, 예, 중, 고, 수석 입학 및 졸업 맞습니까?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무등 졸업하였고 미국 이스트만 음대 전액 장학생으로 석사학위 전문 연주자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심사위원 만점으로 그것도 취득했다고 합니다. 자, 동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에 메릴랜드 주립대 박사과정에 또 입학해서 음대 전체 수석으로 합격하고 최우수 실기 자격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외에 무지하게 많은데 다 생략하고 나중에 자막으로 쭉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선생님을 소개할 때 바이올린 연주자와는 조금 다르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선생님 인터뷰했지만은 좀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친밀감 있고 그걸 조금 시쳇말로 약간 좀 풍습기가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제가 했는데 선생님은 왜 다른 연주자와 다르게 그렇게 조금 사고의 폭이 높고 네. 이따가 제가 질문하겠지만 다른 장르와도 융합도 하고 그런데 선생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 주십니까? 저는 일단 그 천성이 조금 좀 예민하지 못하고 사실 바이올린과 잘 안 맞는 성격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네. 예민하고 좋게 네. 말하면 약간 섬세한 분들이 좀 바이올린에 좀 특화된 분들이잖아요. 네. 워낙에 이게 또 예민한 악기기도 하고 또 정말 섬세한 0.01 센티미터 차이로도 음정이 달라질 수 있는 예민한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할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접한 수많은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네. 굉장히 저하고도 코드가 안 맞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글 한 줄, 글 한 글자 가지고도 본인들의 생각과 이게 그 생각이 그대로 투영되지 않으면 항상 브레이크를 걸고 다르게 표현을 해달라 이런 주문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다는 게 저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진짜.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네. 선생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것 같다. 결이, 성격의 결이. 네,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약간 그런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평가를 또 많이 받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활동하는 많은 그 연주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KCO 이외에도 네. 뭐 콰르텟도 있고, 네. 다른 또 스트링도 있고, 네. 스트링 콰르텟도 있고 그런데, 네. 특히 칼리스토라는 말, 칼리스토 콰르텟을 또 네. 운영하시잖아요. 네. 같이. 네. 그 리더죠. 네. 네. 그 칼리스토가 무슨 뜻이에요? 최고로 아름다운 이란 뜻입니다. 네. 아, 이게 최고, 제가 그 말에 지금 말씀하신 성격과 네. 최고의 아름다움, 뭐 네. 기가 막힐 정도 아름다운 그런 뜻인데 네. 그런 뜻과는 좀 맞지 않다. 왜냐면
최고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최고로 예민해야 되고 네. 최고로 섬세해야 되고 그런 건데 네.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게 최고가 아니라 그냥 뭐 그럭저럭 아름다움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네. 최고로 잘하는 게 아니라 최고로 아름다운이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움은 또 네. 그렇게 여유 있는 생각과 네. 이런 데서 피어날 수 있으니까. 네, 또 아름다움의 기준이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약간 어쨌든 좀 저희 잘난 맛에 사는 그런 멤버들이 그 다들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요. 너무 잘 네. 맞아서. 칼리스도 네. 콰르트시. 네,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전혀 그 트러블이 없었고. 아 이거다 이런 네 그렇게 저기 그 멤버들도 아마 우리 선생님처럼 네. 선생님이 리더니까 네. 리더의 성격을 많이 이렇게 동화되고 네. 같이 융합돼서 네.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 조금 더 나아가면 네. 다른 바이올리니스트가 하지 않는 약간 융합적인 장래 융합, 네. 예를 들어 타악기하고 연주한다거나 네. 뭐 이런 독특한 걸 했는데 네. 그런 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실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시작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제 성격이 좀 이렇게 좀 무던한 편이고 어쨌든 예민하지 않는 게 단점이라면 또 장점으로 꼽자면 그런 선입견이 좀 없는 편이고요. 이렇게 뭐를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함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촬영하시는 감독님한테 처음 연락을 받았는데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하겠다고 하니까 그 감독님이 아니 뭔지 정확하게 좀 들어보고 결정을 하시라고 아니 정확히 설명도 듣기 전에 그냥 바로 네, 하겠다 그러니까 뭐를 할 때 선택을 할 때 제가 이제 설레이는지 설레이지 않는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 되게 설레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네. 예전에 저기 지금 네. 결혼하시잖아요 처음에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네. 그 첫사랑이라면 좀 그렇다 네. 처음에 남자친구를 만날 때에도 네. 나에게 설레임을 주느냐 네. 안 주느냐가 굉장히 선택의 기준이 됐겠네요 제가 이제 이것도 저의 어두운 면인데 제가 연애를 못 해봤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연애를 못 해보고 바로 결혼을 해서 잘,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쪽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네, 슬프네요 갑자기 네. 그런데 사실은 설레임이 전혀 없이 네. 되게 좋은 남자, 좋은 그 네. 배우자를 만난다는 게 있었고요 네. 어딘가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네. 왜냐면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시니까 네, 네.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제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타악기와의 장르 그 콜라보인데 네. 그 공명이 뭐죠? 공명이 이제 처음에 커버하는 곡이었는데요 네. 에미넴의 Lose Yourself 라는 곡이었고 네, 에미넴의? 에미넴이라고 그 미국의 네. 유명하신 래퍼 래퍼 네. 그 래퍼의 네. 음악인 거예요? 네 그 음악을? 그 히트곡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곡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무슨 곡인지 몰랐어요 제가 힙합을 원래 그 제안을 받을 때는 그게 무슨 곡인지 몰랐구나 무슨 곡인지도 몰랐고 제가 힙합 자체의 장르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알지 못해서 일단 들었는데 느낌은 좋더라고요 곡이 그리고 좀 제가 이제 작곡을 바이올린 파트를 다 만들어 갔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 그 곡을 그 편곡 작곡을 네. 바이올린 파트를 따로 한 거니까 그 랩에 대해서 그러니까 랩은 사실은 음악이 없잖아. 네. 근데 그 랩은 타악기 정도가 있고.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바이올린 네. 연주곡을 바이올린은 선율 악기이기 때문에 뭐 작곡도 했다는 거예요? 작곡이라고 할까요? 그쵸. 그러니까 창작을 한 거. 이야 네. 대박이다. 네. 근데 그 힙합을 네. 저도 예전에는 네. 힙합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네. 힙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야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은 그렇지만 네. 고등학교 이상 아이들이 그 어떻게 즉흥적으로 그런 가사를 만들어내며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선율도 쫙쫙 달라붙게 물론 단순하지만은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요법을 네.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야 힙합 대단하다. 근데 그걸 보통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과히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네. 거기다가
KCO라는 멤버인데 네. 그 KCO를 이끌고 있는 김민 교수님이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크게 꾸짖지 않았을까라고 네. 나는 생각했는데 네. 저 궁금합니다. 김민 교수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사실을?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저도 처음에 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 몰래 이제 하려고 그래서 숨겨서 해야 되나 이랬는데 혹시라도 또 나중에 알게 되시면 또 이렇게 또 그 뒷광장이 안 될까봐 제가 먼저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아, 이렇게 하고 네 그러니까 하기 전에 뭐 사인들이거나 이게 아니라 네 이거 완성하고 연주까지 하고 유튜브 올린 뒤에 네 그리고 이제 자백을 했거나 자백 네네 네. 그때 반응은 생각보다 너무 좋아해 주시고 아, 그래요? 너가 이렇게 뛰어난 음악성을 가진 뭐 가졌는지 알고 있었지만 너무 뭐 너무 이렇게 좀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네. 이런 새로운 장르를 이게 너무 포스트 코로나에 우리가 좀 새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일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저는 절대 그 실용 이번에 또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절대 실용 음악이 클래식 음악보다 저는 꼭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배울 점도 많고 네. 그 제가 또 그거를 찍고 나니까 이상하게 또 그런 류의 약간 제안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일이 약간 일의 꼬리를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새로운 정말 그런 시도를 앞으로 더 많이 해볼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이게 연주가 됐든 일단 네. 일상생활이 됐든 네. 진정한 능력자는 어디에 있냐면 네.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비가 없어도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코스를 선택해서 가는 게 아주 능력자, 능력 있는 운전자인데 네. 저는 바이올린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해진 악보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악보 없이 어떤 음악이 왔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새로운 곡을 만들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런 분들이 바로 능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스님은 능력 있는 맞죠? 조금 네. 그러면 네. 대학교 때 혹시 네. 김민 교수님께 배웠을 텐데 네. 이미 그때부터 네. 조금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도전적이고 틀에 박힌 것을 이렇게 벗어나서 뭐 새로운 걸 추구한다 이런 뭐 사건이나 그런 거 없어요 혹시? 아쉽게도 없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아니 그때는 네. 제가 사실 좀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약간 암흑기였어요. 대학교 때 제가 조금 큰 일을 좀 겪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저의 옷에 맞지 않는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많이 기대를 해주셨는데 아니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너무 재밌겠는데 아 그래요? 네, 맞지 않는 옷, 아, 나보다 큰 옷을 네. 기대하고 그런 걸 준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선생님이 이제 제가 재주가 있다고 이렇게 선생님은 좀 제가 좀 많이 크기를 바라시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너가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였었나 봐요. 내가 아직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거를 도전해서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또 너무 선생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어떡하나 이런 좀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정말 큰 슬럼프를 한 2년간 겪었었어요. 2년간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네. 교수님은 이미 네. 우리 전 선생님에 대한 씨앗을 발견하고 네. 야 그거 잘 발화시키면 돼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네. 오히려 본인은 네. 내 안에 씨앗이 어딨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씨앗을 찾는데 2년 동안 헤맨 거야. 네. 이거 어디 있는 거야 해서 네. 근데 마침내 조금 늦었지만 네. 지금 진짜 그런 네. 씨앗이 발화해서 네. 자유로운 네. 꽃잎을 이렇게 펼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이 맞습니까? 너무 또 좋게 해석해 진짜 제 해석은 명품 해석이에요. 네, 네, 명품이신데요. 네. 우리 매니저님 계시지만 네. 제 해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대답하시는데 네, 고개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타악기와의 콜라보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네. 시대에 지금에서 네. 우리가 가야 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유튜브나 네. 영상을 통해서 네. 나의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감동을 주는 건데 선생님 유튜브 활동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상하게 요즘에 유튜브를 찍자는 제안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 연장선상이긴 한데
그 제가 지금 무슨 비트 메이킹이라고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런 비트.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비트 메이킹이라고 그러니까 메이킹, 비트 약간 메이킹. 이런 거랑 비슷한 장르기는 해요. 힙합이네. 힙합 그러니까 랩에다가 그러니까 랩 비트에다가 네. 제가 이제 뭔가 멜로디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야. 넣는 그래서 네. 영상까지 네. 이렇게 좀 제가 어쨌든 크리에이트 해야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하고 1월에 촬영을 하거든요. 아, 촬영해요? 네. 아, 그러면 그 만약에 그 촬영해서 유튜브에 네. 올라오면 유튜브 제목이 뭐예요? 아, 유튜브가 아니라 그게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앱 그러니까 새로 출시하는 앱으로 알고 있어요. 아, 앱으로. 네, 네, 거기에 제가 이제 레퍼런스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 파트에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콜라보를 그 드러머랑 콜라보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그럼 이번에도 네. 그러면 동원되는 악기가 네. 드럼 악기는 없어 이번에는 아. 정말 랩에다가 저 생으로 랩하고 랩하고 네. 바이올린만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 파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완전히 전혀 새로운 장르네. 그렇죠. 랩과 바이올린. 네. 어 지난번에는 타악기가 들어왔었고. 아 랩이라기보다 비트죠. 비트. 비트. 예. 아야 이거 좀 기대되는데. 아니 빨리 지금 저 듣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 영상 제목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나오면 바로 네. 우리 굿스테이지 독자들에게 네. 알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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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바이올린이라는 게 네. 이 음악을 하시는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는 분은 바이올린 연주가 곧 그 삶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네. 제가 저도 수많은 음악인들을 이렇게 생활을 지켜보면 연습하고 오후에 연주하고 친구 만날 시간 골프 시간 없이 늘 그 음악 속에서 이제 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놓쳐야 할 게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남들처럼 여행도 자주 못 가, 네. 남들처럼 연애도 아, 연애랑 좀 하여튼 뭐 이렇게 남편과 함께 어디 잠 결혼하시죠? 이거 물어보면 안 되지.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건 알,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네, 하여튼 그런 다른 생활을 많이 희생시키고 네. 음악에만 전념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따른 우울증도 올 수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런 게 있어요 실제. 그쵸. 음악이 아무리 음악 네. 우울증을 치료한다지만 본인은 정작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네. 그런데 네, 그런 거기에 따른 기회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그런 건 없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있었죠. 어렸을 때는 워낙에 이제 또 엄마한테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고 정말 방 밖에 나온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이거 엄마가 보면 어떻게 하려고? 아휴 저희 엄마는 이제 하도 이런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의 스파르타식 네, 교육과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약간 반발심으로 대학교 때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되게 빨리 했거든요. 일찍 하셨네요. 엄마한테 벗어나려고 약간 결혼을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딸도 네. 아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결혼했어요. 네. 너무 축하드려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어렸을 때 그런 반발심에 제가 어쨌든 정말 그때 못 해본 뭐 못 가본 여행 뭐 못 해본 뭐 것 뭐 그 엄마가 못 먹게 했던 거 네, 정말 온갖 거를 더 많이 하고 지금은 살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스트레스가 지금은 정말 제로인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매니저랑 정말 거의 영혼의 단짝처럼 정말 거의 매일 같이 놀러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게 네 제가 금방 분석했어요. 네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어머니 네. 스파르타식 교육과 네. 꽉 짜여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연습하고 연주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네. 에라 모르겠다 나 내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고 해야겠다 그 순간 네. 그 김민 교수님이 발견된 게 씨앗이 네. 만개하기 시작한 거야. 아. 그래서 막 다른 장르도 어떤 곳인지 도전해라 내가 네. 다 소화하리 이렇게 된 것 같아. 제가 해석이 맞는 것 같아. 네. 네. 그래도 네. 그래도 네. 아까 이건 이제 기회비용이고 네. 사실 음악하는 분들이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각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아마 분명히 살아오면서 연주 생활 하는 동안 야 정말 내가 음악을 때려치고 싶다 내지는 오늘 난 이 네. 지구를 막 벗어나 가지고 우주로 가고 싶다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어느 순간이 그랬어요? 아 너무 많은 순간이라서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어쨌든 지금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아, 젊잖아요 지금 20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20대지만 네. 어쨌든 네.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네. 조금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와.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나는 꼭 뭐가 돼야 돼 뭐
나는 그게 안 되면 나는 실패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좀 스트레스가 오히려 없고요. 그냥 저는 오늘 제가 하루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학생 가르치고 열심히 내가 뭐라도 얻은 게 그러니까 내 하루에서 내가 행복했고 그랬으면은 되는 거지 뭐 꼭 이거는 내가 꼭 그거가 돼야 돼 이런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정말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도 더 좋아지고 제가 바이올린 하는 거를 좋아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저도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했을 때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네. 사실은 피아노를 하셨고 처음에 6살 때부터 바이올린 했지만은 바이올린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너무 싫어. 다른 사람이 보고 바이올린에 재능 있네라고 인정해 주면서부터 사실 어거지 형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재능 있는지 뭐 이렇게 무난히 예중 예고 서울대까지 이제 진학을 하셨는데 그 바이올린 어느 순간부터 아 이게 바로 내가 정말 원하는 세계하고 딱 번쩍 눈을 뜨게 되는지 번쩍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정말로 약간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즐겁게 살자고 생각을 한 순간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진짜 제가 뭐라도 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너는 꼭 그래서 뭐가 돼?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냥 너는 너가 나중에 행복하게 연주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저도 많이 좀 깨달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을 가르치면서. 네네. 그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자기의 연주 뭐 실력 향상이란 그렇지만은 연주력을 깊이는 연주력을 이렇게 깨닫고 또 그걸 절차 탕마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보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선생님 그 요즘에 뭐 이런 얘기들은 죄송하지만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가르치는 학생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선생님은 여전히 바글바글 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 바글바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저는 열심히 그냥 애들이 저를 뭔가 그래도 저 선생님을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 선생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아이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다들 좋아하고 다들은 아니고 어쨌든 좀 합이 맞고 그 좀 에너지가 좀 레벨이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열정과 제가 좀 에너지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많은 학생하고 너무 잘 맞고 그게 아닌 애들하고는 좀 잘 안 맞기도 하고 피곤하겠죠. 아무래도 에너지 많이 고갈될 거야. 이렇게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인가요? 지금은 나뭇잎이 다 떨어지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가끔 뭐 음악 전공자도 아닌데 음악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설명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야 바이올린 소리라는 것은 나뭇잎을 스칠 때 나는 소리다. 그리고 관악기 소리는 동물들이 우는 소리다. 그리고 피아노 소리는 마치 파도가 바위를 때리듯 뭔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피아노와 타악기 소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지금 나뭇잎은 다 없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뭘 상상할 수 있냐면 여기에 나뭇잎 많은 것처럼 얼마든지 바이올린 소리도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이런 건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니고 이따가 또 바이올린 연주를 한번 제가 요청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나머지 질문이 몇 개 있어가지고 질문해야 되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앉았습니다, 제가 의자에. 사실은 음악을 하다 보면 아까 콜라보도 하고 그러면 실용음악도 중요하고 재즈도 중요하고 뭐 비트든 힙합이든 다 중요한데 그러면 뭐 순수음악보다는 그냥 이쪽을 아예 특화해가지고 뭐 돈도 벌고 인기도 얻고 이러면 안 되나? 라고 하지만 사실은 선생님은 계속 KCO 멤버이기도 하고 여전히 수많은 그 그룹을 통해서 순수음악을 계속 연주하고 그러는데요. 그 순수음악을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나 그래도 나는 여전히 순수 음악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고집은 안 하고요. 최고라는 고집은 안 할 뿐이지. 제 자체가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뭐 저는 이거 나는 이거야 이거 아니면 안 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저의 어쨌든 저의 뿌리는 클래식이니까요. 뿌리는 클래식이 있다.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오히려 제가 콜라보를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하겠다. 잘 해야지. 여기에서도 인정받고 예, 양쪽에서 제가 그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콜라보를 오히려 잘 하려면 네. 내 음악을 더 잘해야겠다. 순수 음악을 더 단단하게 다져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저기 갔을 때도. 이게 안 돼서 이렇게 간 게 아닌 이걸 잘해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욕심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만큼 또 노력을 또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KCO 정기 연주회인데 내가 거기에 맡은 파트가 있어. 그것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이쪽에도 열심히 해야만이. 그럼요. 이걸 클래식을 대표해서 내가 같이 콜라보를 하는 건데 네. 인정받고 사랑받고 네. 또 감동받고 네. 그런 거겠죠. 그런데 많은 내가 너무 철저히 하든 정확히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요즘은 자꾸 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물론 우리 스님도 세계적이지만 워낙 유튜브가 발달해서 영상이 네. 발달해서 자꾸 듣다 보면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네. 뛰어난 분들도 나는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저기에는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럴 때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몇 년을 공부했는데 내가 몇 년을 연주했는데 이럴 때 슬럼프 같은 거 없지 않아요? 그런 슬럼프가 없다면 거짓말이죠. 모든 연주자들이 뭐 정말 완벽한 그런 세계적인 대가를 보고 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지? 네. 근데 그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잘하시니까 제가 또 정말 저밖에 할 수 없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반드시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길이 뭐 사람이 뭐 목표를 갖는다고 해서 꼭 그거를 그 길을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근데 그렇죠. 저는 오히려 앞에 길이 생기면 그거를 그냥 믿고 따라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어진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제 길이 또 따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도 좀 많이 기대가 되어서 스스로도 제가 모르고 있는 저의 능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거구나. 유튜브를 보고 네. 나보다 너무나 뛰어난 것 같아 네. 라고 해서 거기에 뭐 좌절하거나 네. 또는 화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대는 그대의 길이 있는 거고 나는 내 길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비교하거나 견주는 게 아니라 나의 길을 찾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나에게 앞에 놓인 것에 충실하고 굉장히 마음 편하게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올리니스트 같지 않은 그렇죠. 정말 바이올리니스트 같지 않아. 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게 안 되면 아마 제 생각이 상상이지만은 막 그 우리 뭐지 그 화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화가 나면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이제 관록이 있으니까 연륜이 네. 있고 지금 먼저 그러지 않겠죠.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야유회에서는 우리 그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여기서 멈추고 네. 한번 들어가서 네. 우리 스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곡을 제가 네. 여쭤보고 한 몇 곡도 연주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따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 아까 야유에서 약속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내로 와서 선생님이 연주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오다가 선생님께서 자동차 키를 잃어버리세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할 때 연주를 하면 예, 반드시 흔들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조현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조율된 바이올린처럼 어쨌든 연주를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수많은 연주 중에서 또 네. 레파토리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이게 나의 성격과 맞고 또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레파토리를 고른다면 어떤 것들? 딱 한 개를 고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클래식 음악의 목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연주하는 게
목표, 어떻게 보면 목적이랄까요? 목표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저의 좀 퍼스널리티가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곡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로맨틱 음악을 좋아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좀 감정 표현이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류의 음악을 좋아하고 또 바이올리니스트 컴포저의 곡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선생님께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곡이 하나 있어요. 두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쥘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곡. 이걸 왜 제가 부탁드리냐면 선생님의 성격과 좀 부합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면 그 오페라가 추구하는 게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세속과 욕망 사이에서 욕망과 뭐랄까 그 순수한 수도승으로서의 그 자세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수도승 그 내용을 담고 있고 타이스가 이제 무희인데 무희에 대한 그 뭐랄까 순수한 그 무희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세속적인 여자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사이에서 어쨌든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잡기 위해서 나오는 곡이 바로 타이스의 명상곡 1악장과 2악장 사이는 그죠? 그렇죠. 막 간주곡인데 간주곡. 이 곡을 한번 제가 요청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겁니다. 우리 선생님 항상 아까 콜라보 얘기했는데 콜라보도 순수와 또는 세속과 뭐 힙합 이런 거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항상 내 마음은 타이스의 명상곡처럼 순수를 기틀로 해서 기초로 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합니까?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너무 늦게 어제 밤에 얘기를 해주셔서 준비를 많이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거 순전히 제가 좋아해가지고 지금 부탁드리는 건데 거절하지 않으시고 먼저 한 곡 전체를 다 소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 관계상 제가 봐서 그냥 과감히 자르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시면 멈춰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곡을 제가 또 부탁드린 건데요.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몬티라는 사람이 한 300곡 정도의 곡을 썼는데 그 중에서 다 실패하고 이 차르다시 하나 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그런 곡인데, 예, 헝가리 민속 음악을 토대로 그 리듬 선율을 토대로 작곡한 곡입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차르다시도 선생님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어. 제가 어제 많은 뭘 부탁해야 되지 했더니 바로 이 곡이 생각났습니다. 자유분방하고 뭔가 좀 세수, 이 선술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차르다시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 낭만적인 거, 그다음에 농부들과 농민들의 순수성, 이런 게 드러나는 춤곡인데, 이 곡이 우리 선생님한테 딱 맞다 저는 판단해가지고 그 두 곡을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부탁드립니다.
감동의 연주였죠. 저는 독자 여러분, 우리 저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한 게 한이 될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선생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우리가 똑같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힘을 주는 말씀 한마디 주시면 연주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또 힘을 얻지 않을까. 우리 끝인사인데. 네. 뭐 제가 뭐라고 뭐라고 응원 뭐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얼른 저희가 또 공연장에서 정말 예전과 같이 활기찬 모습으로 또 연주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이제 관객분들도 그렇고 정말 그때 그 연주를 마음껏 할 수 있었을 때 얼마나 소중했는지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정말 기회가 무대가 없으니까 오늘 소중한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더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좋은 무대에서 또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우리 전준주 선생님을 또 선택한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넓은 원을 그리며 나는 살아가네. 그 원은 세상 속에서 점점점 더 넓어져 가네. 그 마지막 원을 내가 완성하지 못할지라도 내 온 존재를 바쳐서 살아가겠네 라는 그런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끊임없이 코로나 시대에도 늘 뭔가를 확장해서 이 세상에 더 넓게 보고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바르게 끊임없이 노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셨는데요. 우리 전진주 선생님 다음에 본격적인 무대에서 한번 저희들 또 모실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오늘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